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지난 2016년에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3년도 안 돼서 또큰 불이 나면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지붕은 폭탄을 맞은 듯 주저앉았고 철제 파이프 기둥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바로 옆 종합식품동에서 불이 난지 3년 만에 또 불이 난 겁니다. 보수를 어느 정도 해도 근본적으로 안 되고 그 부분만 조금씩 일이 되었기 때문에 다 위험했어요, 많이. 지난 1990년 3월 문을 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개장한 지 벌써 29년이나 지났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설 현대화나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껏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동안 시설은 더욱 노후화됐습니다. 지에서 지금 방치해놨는지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지상 옮긴다 한데 지금 언젠데 이렇게 방치를 해놨고 언젠가는 이런 날올줄 알았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낡은 시장 건물에 완벽한 소방설비 구축이나 제대로 된 점검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뭐 며칠 전에도 소방 점검하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이런 일은 제가 보건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상인들은 20분 만에 건물이 잿더미가 된 데는 건물 곳곳에 놓아둔 단열재와 어지럽게 깔린 전선들, 일회용 그릇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체가 한 30년 된 건물이라니까, 이거 조립식인데. 예. 전부 다 빼다내놔놓고, 전부 다, 예, 전부 다 스티로폴로도 하고, 막. 이 건물 자체가 전부 인화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붕이라든지, 뭐, 안에 또 우리 일회용 그릇이라든지, 전부 그런 게다 인화성이 되고, 삽질나는 거지, 지금. 화재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